맞습니다. 와드가 좀 필수네요. 와드는 믿음 역시 와드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와드 있었는데 돌아 들어온 걸 못 본 거죠? 네? 아 여기 돌아 이렇게 돌아왔어요. 네, 돌아온 거를 저도 돌았고요. 아 제가 아까 한번 풀어주니까 그렇죠. 바텀이 또 이렇게 형해주네요. 땡겨오고 전멸 뽑고요. 어 저건 뭐죠? 암피전. 아 좋은 판단이에요. 좋은 판단인가요? 아 탈론이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초반에 저 잡으러 왔다 역광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완전 말렸어요. 완전 말립니다. 럭스가 줄였기 때문에 초반에 타면서 라이즈가 와라. 와. 럭스 잘 못한다. CS 잘 못 먹는다. 럭스를 말리게 구멍을 파자 했지만 단구는 구멍이었지만 럭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 끝에 말 좀 그렇긴 한데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자. 자 이거 도와줘야죠.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더블킬 했네 미드에서. 궁! 대마시아 없나요? 너무 늦었네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빌려고요. 아, 왜냐면 라이즈가 지금 계속해서 루밍을 다니면서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미드를 그냥 빨리 밀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루밍 못 다니거든요. 예, 운영의 묘입니다 여러분들. 럭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운영의 묘죠. 바로 이 궁극기 최후의 성강. 이러면 이제 라이즈는 루밍 갈 생각 못합니다. 자르방과 함께 오빠 친구와 함께 자 그럼 치즈 걸어주고요. 자 그리고 최후의 성강은 쿨타임이 짧습니다. 30초에 블루 먹으면 이것저것 템하면은 지나가면서 은근히 이렇게 괜히 경험치 같이 먹고요. 자 15초 궁 돌아오면 붓 파괴된다라는 거죠. 갑니다. 붓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저 좀 늦게 가도 돼요. 4초 이거 잡고요. 그냥 잡죠 이거. 그냥 잡고 미드 쪽. 자 미드 쪽도 막으러 이거 전면서 올라가요. 오 뭐야 이거. 궁 2레벨. 아 찍고 썼으면 좀 더 강력했을 텐데요. 아 털에 너무 맞고 있어서. 그러나 럭스라는 거죠. 이제 끝났네요. 이렇게 어 살 수 있네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아 전멸. 아 전멸을 쓰네. 하지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트리플 킬은 안 된다 얘들아. 얘들아 안 된다. 트리플 킬.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잡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이즈가 크고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라이즈 크는 거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라이즈가 지금 이제서야 뭐 커봤자 8킬밖에 안 했어요. 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 자르반 보세요. 자르반하고 지금 리신이 크고 있습니다. 리신 템 별로 안 좋은데. 리신 좋아요. 지금 제 CS를 애들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편이 저희 CS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명백한 선택. 마가시마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나요? 이제 심연의 올이나 이번에 새로 그 기계한 가면 그것도 좋아요. 상위템이 또 나왔기 때문에 기계한 가면이 나쁘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죠. 근데 나 블루 너무 안 챙겨주는 거 아닌가? 아 죄송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드 조심해! 같이 가져가죠. 따라가줘야죠. 그렇죠. 이거는 최후의 섬광인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럭스가 있기 때문에 이한타는 이길 수 있어요. 럭스가 있기 때문에! 아, 라이즈가 너무 세네요. 이거는 라이즈가 잘하는 거예요. 라이즈가. 럭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못해도 럭스가. 다 이렇게 딱 다 실드 걸어주고. 불안해요, 근데. 럭스가 워낙 세긴 한데. 럭스가 세긴 한데, 라이즈가. 오! 대마시아! 아이고, 나 실드 걸고.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저렇게 템이 좋아도 이렇게 템 없는 럭스한테 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럭스는 완전 OP! 와. 그런데 럭스가 오지마자 할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겁니까? 이거 보세요. 템!
고작 좋아 이 아테네 성배 탈론 뭐죠? 감히? 애쉬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럭스의 실드로 버틴 거죠. 럭스의 실드로 버틴 거죠. 와. 럭스 공 수 진짜 잘한다. 다 되는 거예요. 쩌네 쩌러 쩌네 쩔쩔쩔. 와, 내가 미드를 이렇게 잘하나? 진짜 처음이다. 럭스가 좋은 거라니까요. 와, 럭스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다섯 배를 세다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못하는데도 캐리할 수 있다니. 그렇죠. 럭스라는 챔피언이 이렇게 좋은 챔피언이에요. 갑니다. 오, 나 어떡하죠? 도망가면 되죠. 럭스는 도망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죽으면 되고요. 괜히 돌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약간 실수를 하긴 했네요. 고발을.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템은 주문력, 주문력. 주문력 쪽으로 남자는 매자이? 매자이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매자이 갈까요? 매자이 가는 거예요. 기량 가면 가죠. 아니다, 마법. 아, 고민되네요. 뭘 갈까요? 남자의 고민. 매자이. 매자이? 매자이. 매자이 가죠. 남자는 매자입니다. 매자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한다 나. 거기 왜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흥한 적이 없어요. CS63개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 CS면 말이죠. 여러분이 하면 지금 이거에 최소한 2배, 3배 CS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럭스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어? 저 나 주려고 기다리네요. 와, 진짜 고맙네요. 감사. 쳐줘야 돼요. 안 쳐주면 삐집니다. 요즘 애들은. 라인 빨리 밀어놨죠? 잘 밀었어요. 라인 다 밀었어요. 우리 1차 타워. 상대는 하나도 못 밀었어요. 이러면 운영하기 진짜 편하거든요. 네. 자. 좋아요. 와드 꼽혔죠? 길을 밝히는 중이에요. 미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린 할 수 있어요. 어? 테마시아 제대로 들어갔고요. 쉴드 주고요. 자, 이즈리아 주고요. 미쳐 날 뜨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리신이 왔고요. 럭스가 버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건 쉴드 주고 적을 처치. 자, 리 럭스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두. 자, 이제 데마시아가 데마 시아! 썼어요. 어쨌든 4스택! 이게 럭스임이죠. 와, 나 진짜 잘한다. 이게 럭스임이에요. 아까 보셨어요? 저도 놀랐는데 알리스타의 꿈을 예상한 전멸. 으아, 나 진짜 쩌네. 와, 나 너무 잡곡하는 거 아닌가 지금? 럭스와 단군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럭스를 잡았다면 이 럭스는 얼마나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이렇게 CS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챔피언. 이건 당근지 보시면 상황 판단이 좀 안 돼요. 돼요. 이쯤 이게 무리하거든요. 계속 뺄 건 빼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묶어놓고 때리고 자 갑니다. 데마시아 하나 더 맞추죠. 그래도 이깁니다. 왜냐, 럭스는 강력하기 때문에. 최후의 성공 하나도 안 맞췄죠? 일부러. 와, 아까 잘 맞았는데 아쉽네요. 어, 뭐야? 탈론! 자, 럭스만 노리죠. 하지만 럭스만 노리는 게 하지만 우리의 힘, 이즈리언의 힘, 자르발 오빠! 도망가! EQ 리신 아우, 뭉쳐가. 전멸!
그거 아무리 무리하죠. 아. 제자가 선생님은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제가 방어적인 아이템을 좀 가야겠네요. 아닙니다. 주문력인가요? 주문력이죠. 재사용 대기 기상 감소하면서 주문력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매자이죠. 할 말이 없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템은 방출의 마법봉. 갑니다. 그렇죠. 꼬마가 생각나는 바로 그 아이템. 와, 나 이거 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지진 않겠지. 우리가 활신화세네요. 근데 지금 근데 1차 포탑이 하나도 미드밖에 안 밀렸어요. 우린 할 수 있어. 지금 저쪽은 라이즈밖에 없어요. 라이즈만 잡으면 돼요. 라이즈만. 근데 이쪽이 한타가 좋네요. 암흑무 때문에 탈론이 조금 까다롭고요. 존냐를 아 존냐 아니다. 남자가 무슨 존냐야 지금. 맞아, 럭스 존냐 좋죠. 아까 최후의 성강만 제대로 히트했으면. 아니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한타에 큰 의미는 없었어요. 다 잡았을 텐데요. 아니 뭐 다 잡지 못 뭐 한 명 잡았겠지 한 명. 다 잡았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 정도 럭스를 해도 이기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작전이 잘 들어맞을 때가 정말 좋아요. 잡았네요. 잡았어요. 옵니다. 이거 오면 죽이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묶어 주고 걸렸구나. 이건 그냥 가는 거거든요. 대맛이야. 한 명 더 맞췄네요. 하지마 그렇게 해봅시다. 완벽하구나. 와 진짜 나 잘한다. 럭스의 스택 어떻게 돼? 8스택이 됐습니다. 8스택 끝났네요. 아 쩐다 쩐. 와 재밌다 이거. 럭스 럭스가 얼마라고요? 485 RP. 아, 이거 밀 수 있는데? 왜 쫄지? 밀 수 있어 얘들아. 못 끼면 죽어요 탈론. 아 그렇죠. 10스택 길을 밝히는 중이에요. 불러 먹어야겠다. 이제 혼자서도 먹을 수 있고요. 이 맛에 하는구나 럭스는. 재밌네. 아 이 맛이구나. 이 맛이야. 재밌네요 럭스. 네 럭스는 확실히 혼자서 블루 먹기가 너무 힘들어. 아 그래도 재밌네요. 끝났습니다. 공허의 지팡이? 오 세게? 세게 갑니까? 세게? 고! 와! 공허의 지팡이 공허하다. 나는 공허하다. 와드는 항상 사줘야 됩니다. 팀원들을 위해서. 이러면 마관이 한번 살펴보죠. 엄청나죠? 이제는 트루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트루뎀. 23회 재사용 대기샷 39. 블루까지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이렇게 쭉쭉. 가자. 애들 가자. 명백한 선택이군요. 나도 깔잖아 마주. 형 잘 깔. 공 하나 툭 던져. 어머나 이거는 왠더 대마시야. 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나마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리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고요. 실드 주고 어딜 가 이놈아. 꺼져. 그렇죠. 우리 작은 럭스 건드리면 잣대는 거야. 잣대는 거야. 그렇습니다. 잣대는 거야. 난 작전이 잘 들어맞을 때가 정말 좋아요. 이 럭스를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시다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50% 할인 하고 있는 바로 이 럭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16스택 대마시야. 일렬로 그냥 쭈르륵 보세요. 그냥 높습니다. 빨리 도망가겠네 이거. 빨리 밀고 도망가.
저주를 걷어내요. 도망가자. 16스택이네. 우와. 16스택이면 지금 주문약 한번 보세요. 어? 한 방이네요, 근데. 먼저 걸었어야지. 그렇죠. 쫄만 안 돼. 럭스는 싸우면 이겼는데. 그래도 11스택이요. 그래도 11스택이에요. 자, 이제 방어적인 아이템 가보죠. 존냐의 모래시계 갑니다. 방어력. 아,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존냐의 모래시계는 좋아요. 아, 좋나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11스택. 중력 315. 오! 바로? 저거는... 가! 내가 갈게! 좀만 기다려! 자식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자, 7, 6, 리신, 리신 믿는다, 5, 리신! 리신 4. 믿는다! 리신다! 한번 살펴보죠! 이거 무리할 필요 없는데, 얘들아? 대마시 한 번! 이거 멀어서 안 닿잖아요. 더블킬! 아군이 당했어. 큰일 났다, 이거. 갑니다. 썸 싸웁니다. 이렇게 내전 일어날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솔킬이죠. 어? 야, 설렜더라. 나 순간 설렜다. 왜 그 아무가 부빙을 하지? 그럼 탈론이 와요. 아, 설렜다 순간. 아, 설렜네요 제가. 너무 설레가지고. 명백한 선택이군요. 뒤로 빠지잖아. 좀하지. 43킬 대 31킬입니다. 질 수가 없는데. 미드를 밀었으니까 우리 다른 쪽을 빨리 밀어야 돼요. 자, 탈론. 와라 탈론. 탈론. 오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탈론! 데마시아! 나이스 샷! 리신 무서운 게 없다, 이제, 이 자식들아! 가자! 미드 쫙쫙 밀고, 그렇지, 리신 탄 밀고! 난 작전이 잘 들어맞을 때가 정말 좋아요. 바로 이거죠. 13초 남았어요, 다음 군까지. 금방 돌아옵니다. 갑니다. 어, 스타크들. 아, 저 템 뭐였죠? 네? 뭐요? 임팩트 있는 깃발. 블리츠가 막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그거? 맞아. 걸렸죠, 이건? 이제 주고, 대마시아 데미지 입혀주고, 묶어주고! 쉴드로 버티고요! 도망갈 수! 도망가야죠, 그냥. 도망가야죠. 도망갔어. 살려줘. 도망갔어야지. 지나요? 지네요. 지나요? 아, 그 데미지 확 올릴까요, 더? 이거는 지금 조냐를 가야 되고. 팀원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말아요. 우리가 유리해요. 탑 밀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 이제 억제기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존냐를 가겠습니다. 존냐 가야지. 라이즈가 너무 세. 이즈럴 템이 뭐죠? 이즈럴 지금 방템 하나 가. 이거 음존자의 막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이거 안 되네요. 제가 없으면 이거 각개협화로 다 죽습니다.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싸우면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건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럭스는 이거보다 5배는 셉니다.
여러분 당근 럭스 하는 거 보셨잖아요. CS? 와, 어떡하지? 112개. CS 그렇게만 먹어도 34분에 112개. 정글러가 아니에요. 와드를 좀 제가 박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난 작전이 잘 들어맞을 때가 정말 좋아요. 자르반 오바했죠. 와 이거 땡겨 오니 멈춰봐. 블리치라 호흡이 안 맞네. 아 그건 땡겼네요. 라이즈가 블리츠가 블리츠가 그걸 땡겼네요. 항복을 일단 항복하겠습니다. 네. 항복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궁을 쓸 줄 알았는데 궁이 나가고 있었는데 궁을 쓸 줄은 아니라 안 쓰면 못 잡아요. 안 쓰면 못 잡는 상황이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블리츠도 그걸 땡겨야 되거든요. 블리츠 임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땡긴 블리츠도 그렇지만 거기다 궁을 쓴 저도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떤 호흡 문제였죠. 야 근데 럭스 저 처 두 번째 봐요. 홍보는 안 하는데. 야 홍복해 얘들아 홍복해. 아 일단 화면은 넘어갔네요. 네, 화면을 일단 넘어왔으니까. 자 보셨다시피 럭스 40분 35분에 CS 100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한 럭스 공격 수비 지원 CC기 안 되는 게 없는 안 되는 게 없는 이 럭스를 지금 5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갖고 계시다면 진짜 LOL 너무 모르시는 거죠. 무조건 사야 돼요. 네. 럭스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일단 확인할 건데 잠깐만요. 이길 수 있어요. 잠깐만. 아, 왜 안 끝내? 다음 판 자르반도 보여줘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이겨주면 역전 나오면 이거 여러분. 역전 나오면 여러분 럭스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역전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겨야 돼요. 한번 살펴보죠. 하나 초창창이 밟아야 돼요. 자 뭉쳐서 5대5 한타는 아 잘렸네요. 자 들어가고 대마샤 한 명. 라이즈만 정확히 노려야 돼 지금. 점아 상대가 안되네. 아군이 당했어. 럭스 할머니라도 못 이기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게임이 자 하지만 럭스는 정말 위대한 챔피언이다. 네. 저는 오늘부터 럭스 말하겠습니다. 네. 럭스 안 사십니까? 이렇게 좋은 챔프를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블리츠가 자꾸 가둬놓으면 때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꺼내. 그러니까 자르반이 가둬놓으면 블리츠가 꺼내요. 라이즈를 패라! 내가 죽을 테니 라이즈를 블리츠가 쏙! 그래서 잡지 못하니까 전장 이탈시키려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인드네요. 그러니까 자르반이 죽으면 잡지 그러니까, 못하고 전장 이탈시키면 걔가 다 캐리하는데. 그러니까. 걔네 가둬놔야 내가 뭐 굴 때리던 안에서 치던 박던 막 이래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잡지 못할 거라 전장 이탈을 시키려고 했다. 전장 이탈 시키자마자 걔가 다 돌아다녀서 다 캐리하는 근데. 게임이 또 안 끝나려고 자꾸 아, 찬성을 아니, 좀 해주시면 찬성 좀 찬성을 안 해 안 끝냈어 했는데 저 바로 다음 라이즈를 자르반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자르반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 자꾸 애들 게임을 안 끝내서 서로에는 왜 안 칠까요? 진짜 게임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 진짜 힘드네요. 그거 아니야. 항복했어요. 항복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라이즈는 지금 사지 마세요. 할인되면 그때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이즈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보이지? 럭스 저 진짜 뻥하지 아무것도 몰라요. 럭스에 대한 뭐 특성도 모르고 룬도 몰라요. 그런 제가 해도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CS 보셨죠? 정글보다 더 못 먹은 CS. 그러나
초중반까지는. 아, 이거 좀 부끄럽다는데. 초중반까지는 이기고 있었다는 거죠. 블리츠만 아니었어도 사실은 그거 아까를 아이들 잡고 역전할 수 있었어요. 아, CS는 좀 부끄럽네요. 믿는 잘 못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럭스 평가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자르반 4세. 오늘의 마지막 할인 챔프죠. 자르반 4세. 라일락이 사랑한 바로 그 자르반이에요. 라일락. 솔랭 1위. 라일락이 왜 자르반을 사랑했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르반 그리고 정글. 탑. 탑. 서포까지 가능합니다. 됩니다. 하이브리드형. 그렇죠. 보파괴도 가능해요. 방금 솔직히 자르반 보셨죠? 대충 봤죠? 되게 잘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잘한 자르반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얘들 잠시 후에 챔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잠시 3부에서 다시 CS는 잊어주세요. 찾아뵙겠습니다.